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 첫날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확장 억제를 북핵 대응의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이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겼는데요. 야당의 공세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군을 새로 이끌어갈 후보자로서 첫 출근길 일성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이었습니다. 초급 간부, 중간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소 소신으로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던 김 후보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우산, 확장 억제가 북핵 대응의 기본이라면서도 핵무장 추진 가능성에 문을 닫진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의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있다고. 야권 일각에서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학연 등을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김 후보자는 이런 공세가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부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